잘 어울린다며. 알고 있다며. 어머, 홍이 뭐 해경국 마말이 장난 아니다. 우리 그쪽으로 가지 맙시다. 해경국. 아까 나는 직접적인 혼주도 아닌데 자기 혼자 한복 입고 나와서 왜 설치는 사촌 있죠? 우리 준비 너무 많이 했어요. 똑같이 또 샴페인인데 이 숙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샴페인을 좀 빨대로 마실게요. 그쵸, 블랙 저고리 너무 어울리죠? 치마 살짝 보여드릴까요? 빨간 거. 전신으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나는 그래서 어우동만 하고 이제 대충 모자 쓰고 이러고 말라 그랬는데 왔는데 가채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여자 또 되게 빼다가 또 하려고 그러면 또 완벽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가채 무게가 한 2kg은 되네요. 우리 덕이님 해외 사셔서 설날 분위기 못 느꼈는데. 그쵸, 설날 갔죠. 설날 이러고 오면 지금 미친년이야. 좋아하셔. 또 좋아하셔. 또 노래 부르면서 또 들어가는 거 같아. 기생처럼 막 아버님한테? 아버님! 저고리 막 이렇게 흔들. 동신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렴청정. 수렴청정이 뭔지 알아요? 수렴청정? 아니, 듣기만 했지 정작은 수렴청정. 인수대비. 벌써 말만 들어도 이게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런 분이 정치를 하는 거를 수렴청정이라고 합니다. 세자가 어릴 때 오케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 제가 옛날부터 그 사극을 굉장히 또 열심히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 그나저나 홍신님들 여러분 또 컬러리스트표 보셨습니까? 그 마지막에 그 제가 가발 쓴 그 화면에 다들 빵 터지셨다는. 때는 어떻게 밝은 거? 난 이것도 안 돼. 큰일 내고. 너무 최악락 같은 거예요. 내거나 저제거나. 연정님 너무 무서워. TV로 보고 계시죠 우리. 꼭 그래야 돼? 어머 해연채님 저는 항상 TV로 봐왔는데. 어머 다들 때려들었다. 아니 부담스러워. 그 큰 TV 채널을 우리 본다고. TV 화질 너무 좋잖아 요새. 뭔지 알지? 일단 뒤로 좀 빠진 게 좋을 것 같아. 짝짓기에서 어머 누가 누가 뚜비님 짝짓기 메이크업이 도움이 되셨다니 너무 다행이네. 거봐 가끔씩 최근 댓글 보는 소개팅 나가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대. 이거 보지 마시라고. 나 그분 소개팅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 어우동의 남자친구가 누구, 뭐가 특별한 사람이 어우동의 남자친구가 어딨어. 여러 남자를 만나지. 막 눈이 부라지네요. 앞으로 결혼하실 분 갔다 온 분인데 재혼하실 분들 뭐 다 있지 않겠습니까? 신라 호텔 결혼식 하객 메이크업. 왜냐면 신라 호텔 가면 이런 분들은 또 한복 입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하. 배우면 대충 하지. 들어갈게요. 얼굴부터 좀 닦아볼게요. 네네. 또 오늘 설맞이 또 우리 비아가 또 큰 보따리 들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딱 오늘도 10분 4가지 제품을 세트로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이 토코보 바하 레몬 토너, 그 다음에 스킨푸드에서 제공해주신 당근 앰플. 여러분 폴라초이스 빠질 수 없죠. 폴라초이스 아하 바디로션, 일명 비키니 로션 아시죠? 그 다음에 자빈드 선물에서 쿠션하고 파운데이션 덤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씩 해서 풍성하게 4개 10분 세트 준비했고요. 뭉클한 댓글 하나씩 남겨주신 분들 10분 추첨해서 홍이모가 직접 택배 싸서 보내드립니다. 허이요. 요거 앰플 발라줄게. 당근에서 추출한 천연 그 추출물을 가지고만 만든 제품이어가지고 즉각적인 수분 진정 효과가 아주 탁월한 당근 앰플. 전 한 판 붙이기 전에 당근 앰플 쭉쭉 바르고 우리 붙여요. 그 기름과 그 열 앞에서 하루 종일 전을 붙이는 내 피부를 지켜줘야 됩니다. 촉촉하게. 새 출발한 토시오. 야, 근데 토시오는 남자니 여자니? 남자라니까 어떻게까지 된 거야 토시오가? 그리고 자빈드 서울 요거 파운데이션 있죠? 저는 21호 바를게요. 일단 신라호텔 하객 정도니까 고급스럽게 피부도 표현을 해볼게요. 맑게 표현을 하는데 한 반톤 정도만 밝히거나 아니면 최대한 한다고 해도 한 톤 정도만 밝힐게요. 너무 많이 밝히면 목하고 차이도 나고 주름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나중에 더 부각 많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 피부와 비슷하게 근데 거기서 살짝만 밝히는 정도로 해서. 김주환님, 베이스 메이크업 단계에서 스펀지를 많이 두드리는 게 화장이 더 오래 갈까요? 되게 밀착력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 우리 유진님 언니들 오늘 안주는 뭐 드세요? 제가 참 떡국을 좋아해요 여러분. 마켓컬리에서 경기 떡국인가 좋은 걸 샀어요. 육수를 2시간 우렸어. 썰어서 떡국떡까지 다 갖고 와서 떡국을 끓여가지고 우리 언니가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잡쌌어. 비아 떡국 먹고 MR 보는데. 조세경님 분이 뭐하니? 언니 그냥 놀고 있어요. 한버스 맞아 편집장님 조세경님 들어오셨네요. 격 있다. 갑자기 격 있어졌다. 조세경 언니가 얼굴이 한복형이래. 언니, 세경 언니 내가 좀 그나마 괜찮아 보여요?
파우더를 발라줄게요. 화이트 파우더라든가 아니면 보라, 어, 이거 뭡니까? 보라 파우더 아니면 네. 녹색 파우더 이런 걸 통해서 뽀얗게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거예요. 지방식 파우더법이 어려워요. 아 왜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저처럼 흔들어서 섞어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냥 이게 컬러별로 쓰셔도 좋고. 어떻게 너무 많이 했어? 이게 가로 하나에 얼마짜리냐면 아우 가치가 너무 마음에 든다. 이거 빼고 싶지가 않아. 우리 실내호텔 가서 이 고대로 해서 라면 오늘 밤에 체크인 해가지고 체크인 할 때 그 리셉션 봐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너무 궁금할 것 같지. 공연장은 이쪽에 하지 않을까? 저기 공연하시는 분들 정문으로 들어오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고 조심 보고 뭔지 알지. 외국인 관광객들이 괜히 와서 우리 사진 찍어. 우리 사진 찍어. 실내호텔에서 주면 프로모션인 줄 알아. 뭐 중정 같아요. 왕의 사랑은 받지 못하고 계량을 꾸미기에는 또 옹졸해. 소심해. 혼수를 그렇게 쪽쪽쪽쪽쪽 먹다가 가끔씩 밖에 몰래 나가. 이렇게 저걸 이렇게 써가지고 저기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이러면서 너무 싫어. 너무 싫지. 근데 국밥은 너무 개걸스럽게 잡혀가. 다음날 너무 얼굴이 부어서 또 간택을 못 받아. 그래서 또 국밥 먹으러 가. 어쩌다가 이제 하루 간택 받았어? 키스를 어, 하려고 하는데 깍두기 냄새가 너무 나고 같이 불렀어. 그렇게 그녀는 조상을 국밥으로 남았다. 오늘 메이크업 주제는 신라호텔 결혼식에 초대받아가는 하객 메이크업입니다. 대신에 한복 입으신 분이에요. 그 한복 같은 거 입을 때 우리 하객으로 갈 때 자기한테 어울리는 눈썹을 그리시면 되는데 컬러를 조금 신경을 쓰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아같이 되게 짙은 어떤 그런 저고리라든가 이거를 조금 연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약간 그 느낌 있잖아. 뭐요? 시원하게 얘기해 보세요. 역술인 느낌이라든가 강하게 너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어, 그쵸, 그쵸. 특히나 나이대가 있을수록 부호가 짙어지면 조금 그 느낌 많이 나요. 해피메이커님이 메이크업 주제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온대. 아까 지금 국밥 먹다가 지금 설명하잖아 지금. 이목구비가 조금 너무 또렷하지 않다거나 밝은 톤의 이런 거 입으셨을 때는 조금 더 힘을 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짙은 상의 한복 컬러로 갔을 때는 브로우를 조금 연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섀도우 역시요. 한복이 짙을 때는 너무 컬러풀한 거 쓰지 않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냥 그렇죠. 여신님이 내일 어디서 했냐. 이거 붙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거 자를 수 있어요 언니? 어 자를 수 있어요.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아 원래 그래. 이거 하고 음식 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처맞는 거예요. 아 응님 또 일본에서 또 명절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고마워요. 하지마 맛있들. 모이치도. 모이치도? 모이치도 한 번 더. 아 왜 쳐다봐 그거를. 언니 그 집집 가서 얘기해야지. 모이치도! 헌더니 우리 배현정 언니 국밥집에서 하자. 오 좋다. 어떻게 저만 한번 찍을까 오늘? 정봉 아니 사이즈가 지금 배현정 정봉남님이잖아. 아 사이즈 너무 크게 그렸나? 아 배현정이 콧대 위래. 심지어 잘못 걸어. 이제 라인을 조금 그리고 있어요. 쉐딩 뭘로 하시냐고 물어봅니다. 토니모리 제품이에요. 여기 앞에도 사실은 살짝 라인을 조금 그렸어요. 앞에서. 그래서 눈매를 조금 더 길어 보이게. 어 디올입니다. 오, 요 컬러 너무 예뻐요. 어머어머어머. 올 봄에 핑크가 되게 많이 트렌드로 나올 거예요. 아 이 올 봄에 지금 탁 이게 이현우님 또 이렇게 또 메이크업 집중한다. 아 이제 천상 메이크업 아티스트야. 홍이모님 메이크업 고급스럽다. 프로 홍이모. 늦게 들어왔는데 비아님 전만 보여요. 전 보고 소원 빌어야지. 소원 저보고 빌시면 안 돼요. 헤라 제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와 엄청 보내주셨네. 많이 많이 보여주셨는데 약간 뭐 연한 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약간 그 유분 광택이 살짝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어 요렇게 약간 또 디자인 특이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돼 있어요. 발색 예쁘다. 발색 되게 예쁜데 제가 지금 입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제품한테 미안하네. 지금도 혼자 지금 손을 거기다 왜 넣어? 왕이 손을 넣어야지 거기다가. 본인 손을 거기다 왜 넣어? 왕이 넣어줘야지. 저번에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전에 결혼했을 때는 이 화장이었거든요. 점만 빼고 그때 내 옆에서 모든 혼주와 신부들이 했을 법한 화장이야. 국내산 닭고기 왕은 2차 갔대.
나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야? 내 인간 국밥을 끓일 수가 없어. 직장인들한테는 약간 길게 느껴지는 연휴기는 해요. 이번 연휴 이렇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또 2월에 뭐 발렌타인에 또 약간 또 발렌타인 마시면서 한번 또 뵙죠. 화이트데이 메이크업 노려봅시다. 아, 그래요? 좀 도도해봐요. 우리도 한 번쯤은. 언제까지 우리가 물량 공세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 지금 그 점 때문에 다시 돌아버릴 것 같아. 선물 받은 제품 쓰시고 예뻐지고 또 우리 또 재밌게 살아요. 화이트데이에 국밥 먹으면서 뭐예요? 오늘 이제 설특집으로 저희 진짜 재밌게 준비했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홍시님들 명절 잘 보내시고 풀리 충전하시고요. 갈게요. 홍시님들. 들어가세요. 가투리. 한번 이혼한 그런 경력이 있으신데 소개팅 갔을 때 뭔가 어떤 그런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요. 너무 퐁당 빠지시지 마시고요. 그냥 아 나도 이제 남자랑 데이트를 하고 즐거운 저녁을 먹고 술 한잔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남자 너무 많아요. 왜 여러 명 만나야지. 왜 한 사람한테 접착할. 그러지 마요. 그 데이트라는 자체를 즐기시기를 꼭 말씀드립니다.